안녕하세요. 이지 탑라인을 맡고 있는 임팩트 정은영이랍니다. 뭐 SKS 남을 수 있었고 더 할 수 있었는데 좀 새로운 변화 좀 원했고, 그리고 미국 한번 갔었잖아요, 월드 때. 그때 너무 좋았어요, 느낌이. 그래서 왠지 가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많이 들어가지고 갔거든요.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딱히 재미없게 살고 싶진 않다, 좀 재밌게 살고 싶다, 흥미롭게. 그런 똑같은 느낌으로 북미를 간 것 같아요. The answer is yeah. Maple Street gonna be going down. Turned into tarmac on this one, and now Dota Wade also gonna fall. Porpoise stuck under his turret in a 1v4. Now a 1v5. Goodbye. Double kill for Impact. Out he goes. 성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지도 않았어요. 약간 제가 탑 3, 탑 라이너 이런 소리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도. 그때는 뭐 전 그 정도라도 나쁘지 않다 생각한 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아 나쁘지 않네 했는데. 욕심은 무조건 월드 가는 거였죠. 제가 미국 가서 가장 원했던 건 저를 증명한 거여가지고 제가 월드 가서 잘해야지 증명할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때도. Impact, the all important question, how many times did you say top die today? Here we go. Speaking of getting pretty dirty, this top lane. Good cut. Oh, Impact actually got a bit of extra shield there. Sarah's gonna get chased down again. Phase over. Top die. Does he? Oh, he's gonna go. He does. First blood there. Ulti's out under the turret. 그러니까 원래 enemy top is dead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영어 dead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한국에서 die die 이런 말을 쓰잖아요 원래. 그게 이제 말버릇이 되다 보니까 야 jungle dead, die, top die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탑 죽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게 재밌나 봐요 애들한테는. 그래서 그게 밋밋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플레이오프 때 느낌이 모든 운이 저희한테 모이는 느낌? 다? 뭐 무슨 상황이어도 저희한테 좋게 가고 느낌이 뭔가 저희가 계획대로 한 것도 아닌데 좋게 가니까 뭔가 느낌이 그냥 신이 그냥 우리 보고 일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와가지고 그 외주 타기 잘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명 그 부시 있는 거 알았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제가 공 걸어서 싸움 걸었거든요. Front first. Yeah, and the backline access can be very powerful. Or an ulti. Okay, Impact going into the death realm against Someday, but 100 Thieves have plenty of backup as long as Someday is able to survive long enough, but he can't do it. 그때 팀원들 반응이라든가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제가 싫다고 제가 그래요. 애들이 그 싫다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박아요. 그냥 간다고. 그래서 피 50 남고 제가 살았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저희가 싸움 이겨가지고. 그거 이후로 좀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 들어가지고 그게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And it never felt this good to be bad. Evil geniuses are your new LCS champion. 3-0 Cloud9, 3-0 Team Liquid, 3-0 100 Thieves. The Evil Geniuses have changed the game. 좀 허무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가 너무 못해서 이긴 느낌이라 너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느낌 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만족은 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을 안 모아냈다 그래도. 그러니까 네임밸류는 높은데 이 실력으로 간다고 말이 안 되지 이런 거. 팀이 그렇잖아요. 한 명이 영향 주고 한 명이 영향 주잖아요. 이번엔 좀 오히려 더 재밌고 열정 넘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팀원들이랑 얘기하게 되고 제 실력, 제 플레이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만큼 자신감도 더 붙은 것 같고
Have the Yang. No one's dead. Trial by five for the reset. Flash auto Q. Not enough. Broken Blades. Get a knock. Get it done. Cause Impact. 저는 이번에 결승이 목표긴 한데 당연히 많이 얻어온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이번 그 뭐야 2013년도 쳐도 지금 대회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증명받은 느낌이라 스스로.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됐고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많이. 이 25가지 거의 한계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전 그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18살 때부터 프로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럼 거의 지금 10년 3개월째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어린 선수들이 저를 봐더라도 와, 오래 할 수 있구나, 나도.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하면 오래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자기가 믿는 길만 가고 좀 그러면서 똑똑하게 생각하면서 하면 계속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